경희궁 카입니다. 레오보다 성능 좋은 파보 20 GPS 레스큐 영상 보셨나요? 아, 오늘은 그 세팅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장착한 올인원 칩은 파보 20 프로, 파보 20, 신형 파보 피코에 들어가 있는 동일한 올인원 칩입니다. 이 기체들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GPS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GPS는 저는 BZ181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고요. 구매 링크는 영상에 걸어 놓겠습니다. 뭐 납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납땜 장비가 없다면은 납땜 장비도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파보 20 올인원 칩에 UART1번이 비어 있어서 저는 여기에 납땜을 했습니다. GPS 모듈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올인원 칩의 솔더링 패드가 작아서 납땜이 쉽지 않습니다. 칩이 있는데 여기에 납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납이 튀면은 이 솔더웍을 활용해서 납을 제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GPS가 잘 잡히게 하려면은 기체 위쪽에 이 하얀 면이 하늘을 보도록 위치시켜야 합니다. 3D 프린트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마운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절연 테이프로 캐노피에 두 번 정도 감아서 붙였는데 위성도 잘 잡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베타플라이트에 연결하면은 전문가 모드를 활성화 해주셔야 필요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포트에 센서 입력에 GPS를 설정해 주시고요. 전송 속도는 오토로 하면은 저절로 찾아주는데 저는 그냥 11520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환경 설정에 가서 GPS를 켜주시고요. 가속도계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GPS 탭에 가서 프로토콜을 유블록스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켜두었습니다. 저장 및 재부팅을 하면은 여기에 GPS 불이 들어옵니다. 페이세이프와 GPS 레스큐는 다릅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전문가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페이세이프 탭으로 갑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단계 2의 페이세이프의 디폴트는 추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탭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드론에 전송되던 조종기의 신호가 끊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 1단계에 있는 설정대로 기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걸 설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 값으로 롤, 피치, 요, 스로틀이 다 오토,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동의 의미는 뭐냐면은 롤, 피치, 요는 중앙값으로 복귀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롤, 피치, 요는 사실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근데 스로틀의 의미는 자동으로 두면은 스로틀의 최소값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단계 페일세이프 단계에서는 스로틀이 가장 낮은 단계가 되니까 그냥 기체는 밑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요거를 홀드로 설정을 합니다. 홀드의 의미는 제가 조종하고 있던 마지막 값, 그러니까 제가 막 스로틀을 한 30 정도를 주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페이세이프 1단계에서도 그 스로틀 30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신호가 끊기기 전에서의 움직임이 연속이 되게끔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사실 더 추천하시는 방법들은 이 값을 기체에 호버링하는 스로틀 값을 직접 측정해서 그 계산된 값보다 조금 높게 해서 그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스위치 값들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그대로 두었는데 비행 모드를 할당한 옥스2에는
모드가 앵글로 바뀌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호가 끊겼을 때그 지점에서 앵글 모드로 바뀌어서 스로틀 값이 일정 수준 이상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좀 수직으로 위로 뜨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충돌 가능성이 가장 낮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가 여기에 옥스2에 2000 값을 넣었는데요. 이걸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 저는 이 값을 넣은 이유는 제가 모드에서 앵글 모드를 옥스2에 2000에 가게끔 설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값을 넣은 겁니다. 기체는 이 상태를 여기 신호 손실 후 1단계 페일 세이프에서의 시간 동안에 유지를 합니다. 저는 지금 1.5초로 해두었는데요. 1.5초 동안은 이렇게 앵글 모드가 되어서 수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1단계를 왜 두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요 1단계 동안에 혹시 다시 RC 신호가 복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GPS 레스큐 단계에 가지 않고 1단계에서 다시 신호가 돌아오면은 조종자가 다시 조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fail safe 1단계를 둔 겁니다. 1.5초가 지나면은 단계 2로 갑니다. 디폴트인 추락으로 가면은 그림처럼 그냥 날아가던 대로 날아가서 추락하는 거, 그리고 착륙으로 하면은 그 자리에서 미리 세팅해 놓은 스로틀 값의 수준으로다가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자, 이걸 저희는 이제 GPS 레스큐로 바꿔줍니다. 즉 1단계 상태에서 1.5초가 지난 다음에는 GPS 레스큐 단계로 넘어가서 여기 세팅되어 있는 대로 기체가 홈 포인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먼저 상승합니다. 상승할 때 속도를 여기서 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냥 디폴트 값을 그대로 두었고요. 그럼 얼마나 상승할지를 정해줘야겠죠? 이게 고도 모드입니다. 뭐 현재 고도, 최대 고도, 고정된 고도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 현재 고도는 GPS 레스큐 시점에 기체가 있는 고도, 최대 고도는 GPS 레스큐 전 기체가 비행했던 가장 높은 고도, 고정된 고도는 이요 아래 탭에 세팅하는 값으로 복귀하는 고도를 정해놓는 겁니다. 저는 그냥 최대 고도로 해두었습니다. 최대 피치각은 기체가 얼마나 기울어져서 복귀할 수 있느냐 예 값입니다. 5인치나 7인치는 요걸 조금 작게 해도 됐는데 파보 20 같은 소형 후프는 이 값을 좀 크게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45도로 세팅했습니다. 하강 거리는 기체가 홈 포인트까지 와서 하강하기 시작하는 거리를 의미하는데 저는 그냥 디폴트 값대로 20m로 해두었습니다. 하강할 때의 속도도 세팅할 수 있고요. 스로틀 호버 값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원칙은 앵글 모드에서 호버링하는 값을 찾아서 그 값을 넣어주는 것이 또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행해 보면은 37 정도에서 호버링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1370 정도를 넣어주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디폴트로 있던 1275로 두었는데 뭐큰 문제 없이 잘 되었습니다. 홈까지의 최소 거리의 경우 GPS 레스큐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 거리입니다. 저는 최소 값인 20m로 했습니다. 최소 위성수도 GPS 레스큐가 작동할 수 있는 위성수인데요. 가장 낮은 값인 5로 했습니다. 픽스 없이 아밍 허용을 온 해두었고요. 그래야 GPS가 안 잡히는 실내에서도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GPS 레스큐를 해야 할 때는 GPS 숫자가 몇 개가 잡혔는지 확인을 하고 이륙을 하셔야 하고요. 최소 개수인 5개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 가급적이면 10개 이상의 GPS가 잡혔을 때 이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전성 검사의 경우 저는 꺼두었습니다. GPS 레스큐가 작동할 때 GPS 값이 신뢰도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것인데 그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추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지만 만약 GPS 값에 이상이 있다면은 아예 기체가 홈포인트가 아니라 머나먼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추락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냥 꺼두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GPS 레스큐의 모드 키 할당입니다. 자, 이렇게 GPS 레스큐 센팅 값을 다 설정을 해 두셨다면은 GPS 레스큐를 작동시킬 키를 할당합니다. 요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GPS 레스큐를 해야 되는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종기 신호는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VTX가 나간 거예요. 화면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조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할당한 GPS 레스큐를 작동시키는 모드 키를 켜가지고 GPS가 자동으로 기체를 홈포인트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종기 신호가 끊기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조종자의 개입 없이 바로 1.5초 동안 아까 설명드린 페일세이프 1단계가 작동하고요. 1.5초가 지나서 GPS 레스큐가 작동합니다. 두 경우 중첫 번째는 영상 신호가 돌아오면 GPS 레스큐 키를 끄고 다시 조종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조종 신호가 돌아와도 바로 조종기로 조종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키든 30% 이상을 움직여야 다시 조종이 시작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OSD 세팅을 해주셔야죠. 저는 이렇게 위성 개수, 방향, 위도 경도, GPS 속도, 홈포인트까지 거리 요렇게를 표시해 둡니다. 자, 이제 세팅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게 있어요. GPS 레스큐는 꼭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해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추락하거나 엉뚱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세팅 문제를 찾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테스트를 할 때는 무조건 사람이 아무도 없고 기체도 찾기 쉬운 곳을 가셔야 합니다. 발목 정도 오는 수풀에서도 파보 20 같은 기체는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체 하나를 잃어버렸거든요. 꼭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행운을 빕니다.